이거는 피카츄, 이거는 라이츄. 전이 오빠 그림 정말 잘 그리지? 어, 그래. 채연아, 오빠들한테 올라가 있어. 엄마 외숙모랑 얘기 좀 할게. 응? 네. 왜 이렇게 마음 다 이해해요? 근데 그런 극단적인 방법 말고 얼마든지 대화를 풀 수 있지 않아요?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. 좀 있으면 세연이 못 본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좋으네요. 더 이상 아무 여지가 없는 거예요? 아가씨라면 잘 됐어요. 아우, 쟤 정말 무서우네요. 응? 혜인 같은 깍쟁이가 저렇게 간곡히 말을 하는데도 딱 자르네요. 아휴, 세연이 못 봐서 서운하네요 하면서 아주 칼날같이 잘라요. 독한 데가 있고. 아우, 난 친구가 참 안 됐어요. 응? 어떻게 저런 애한테 정이 가겠어요? 타고난 성품에 문제가 있어. 아, 제 엄마도 봐요. 아주 그냥 사납게 짝이 없잖아. 아우, 난 정말 무서워. 그래도 설득을 해야지. 아,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. 우리가 쟤한테 속은 거예요. 응? 허법하니 바보처럼 굴어도 나 욱박질러서 결국 생활비 뺏어내내잖아요. 아, 난 쟤 계속 버티면은 이혼하라고 할래요. 생각해봐요. 친구, 저 사랑하는 여자도 있는데 굳이 저런 애 붙잡을 건 뭐 있어요? 아들이 평생 사랑 없이 사는 거 당신 아버지로서 가슴 아프지 않아요? 그거야 그렇지만 어쩌면 전화해 보게 될지도 몰라요. 그 여자는 교수라는데. 김에 우리 집안이 제자리를 찾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요. 왜 반대해? 헤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아? 아, 남편이 다른 여자 사랑한다고 밝혔는데 더 이상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어? 나 혹시 새언니가 해주는 음식 그거 아까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? 아니면 우리 결혼을 앞두고 집안에 그런 불상사가 있다는 게 언짢은 거야? 그것도 아니면 장 선배하고 한 선배가 결혼이라도 할까 봐? 그럴 수도 있잖아. 참나. 기분 좋은 일 아니야. 아니, 형님은 어쩌자고 와이프를 화나게 하나? 그런 와이프를? 따지고 보면 그렇지. 요즘 세상에 올케 같은 여자 천연기념물이야. 온 식구가 나서 설득을 해보면 어때? 그 단계 지난 것 같아. 화도 안 내고 세훈이 못 봐서 어떡하나 그러는데 써느라더라고. 그만큼 그동안 쌓인 게 많은 거겠지. 아, 거기다 여자 문제로 기름을 부은 거잖아. 그래도 난 이혼까지 할 줄은 몰랐어. 후년 먹으면 집안이 엉망이 될 텐데. 진심으로 설득을 해야지. 글쎄. 세훈이가 걱정이네. 아, 당장 우리가 제일 심각하잖아. 걱정이야 정말. 그래도 올케가 세훈이야 난 정말 잘 봐줬는데. 긴 얘기할 거 없어요. 무조건 말리세요. 전 저대로 친구 만나서 알아듣게 얘기할 테니까. 부모 자식지간은 일촌이고 형제지간은 이촌이라더니 너는 삼수이가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야? 아가씨가 조금만 참으면 봐주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. 진구 정도만 돼도 순진한 겁니다. 세상엔 더 나쁜 자식들도 많아요. 글쎄다 뭐. 어머님, 이혼녀가 혼자 살기엔 세상이 정말 험해요. 하나밖에 없는 딸 이혼녀 만드셔야겠어요. 만들고 싶어 만드니? 화근 덩어리 끌어안고 사느니 혼자 살라는 거지. 글쎄 뭐 여자 문제가 걸리시는 모양인데 그 여자 저희도 알고 다 알아요. 걔도 좀 있으면 떨어져요.
그런 일로 이혼할 것 같으면 세상에 이혼 안 하는 부부 없어요. 너희들도 그렇단 말이야? 아, 어머님도 참. 그래, 너희들 말 다 옳다. 그런 일 한 번쯤으로 헤어지라고 부추기는 거는 애미로서나 할미로서나 도리가 아니지. 그럼요. 그러나 말로만 듣는 거랑 직접 눈으로 보는 거는 또 다르다. 네? 꼭두 새벽에 꼭 둘이서 붙어가지고 해장국집 들어가더라. 그걸 보고 어느 애미가 눈이 안 뒤집어져? 어? 그건요, 둘 다 그만큼 어리숙하다는 증거예요, 어머님. 사실 아가씨 지금 이혼해봐야 더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는... 그만하자. 아니, 나올 게 없는데 뭘 바라고 이혼을 해? 안 할 말로 이혼해서 뭐 큰 수라도 생기면 나라도 하라 그러겠어. 그치만 진구 씨가 내놓을 게 뭐가 있어. 결혼해서 여태까지 자기 손으로 방 한 칸을 마련하길 해봤어. 식구들 생계를 책임졌어. 진짜 한푼 없는 알거진데. 나올 것도 없는데 그냥 참고 살면 교수 마누라라도 되지. 됐어, 얘기 끝내. 결국 다 우리 짐이잖아요. 당신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혼자 살면서 파출부 다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? 짐으로 살라고 해야지. 누울 자를 보고 발을 뻗는다더니 우리한테 다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는 거야. 어머님 그 속 너무 보여.